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법관 기피,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또 항고를 했어요.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는 이재명 과 이화영의 꼼수가 되겠죠. 야,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렇게 뭐 정말 매번 모든 재판마다 전단 지원 전략을 쓰고 있으니, 야, 이거 이번 기회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도적인 재판 지원을 못하도록 이 특단의 조치를 입법 조치 포함해서 말이죠.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원석 총장이 이제 이재명 측에서 즉 민주당에서 이 검사 탄핵을 하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엊그제 이제 퇴근길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나를 탄핵하라. 그런데 이게 말이죠. 밑에서 올라온 입장문이 아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재명 쪽으로 이제 칼을 딱 뽑은 거라고 저는 볼수 있어요. 아주 점잖은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열불이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뉴스와 관련해서요. 이준석과 하태경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이준석은요, 요즘 대통령의 일정, 이거 완전히 뺑뺑 일정인데 이게 누가 짰느냐? 그러면서 전철역에 가서 소주 마셔라. 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자, 이준석다운 발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말이죠. 지금 이제 인용한 위원장이 청년들 이렇게 청년들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우세죠. 요런데 청년들 대거 공천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와 관련해서 자기가 좀 떠난 지역구에다가 청년 특별 공천을 좀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KBS 노조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민노총 노조. 이 박민식, 죄송합니다. 저, 이 박민. 박민식은 보훈부 장관이고, 박민은 KBS 사장이에요. 이 박민 사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웬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JTBC가 이 어마어마한 적자 허덕이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 희망 퇴직을 받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JTBC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국발 뉴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항모 두 항모에 중국 항모 하나가 말이죠, 딱 끼게 됐어요. 이게 포위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측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참 꼴불 볼만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중국발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리커창 전 총리가 죽었는데요. 죽은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을 잡는다. 이러한 지금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이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 변호인인데요. 맨 앞에 선게 이제 김광민 변호사. 참, 이거 서서히 기작한다면 꼴좀 보십시오. 이재명이 싸가지 없는 거하고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거하고 비슷한, 이거 무슨, 이게 변호사입니까? 이거 조폭 자세 아니에요? 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김현철 변호사, 뭐 이분이야, 뭐 그냥 앉아 있고. 이두 사람이 지금 이제 이화영 사선 변호인으로 지금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다 보니까 정말 열불이 나네요. 이런 인간이, 이게 이제 지금 도의원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민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가 났겠죠. 예. 자,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죠.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거 전부 다 끼리끼리 만나요. 전부 다 유유상종.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미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했더니 바로 말이죠. 지금 이제 바로 불복하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면요, 기피 신청 대상이 된 법관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김광민이 하고 이 김현철 변호사가 9일날 지금 이제 18장 A4 용지 분량의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 항고장 제출한 거 지난번하고 비슷해요. 검찰의 유도신문을 허용한 행위 자체가 재판장의 불공평한 이 재판 진행이다. 이거야말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사망을 위배한 것이다. 근데 이 혐의를 주장했지만은요, 이거 혐의를 이 지난 그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피 신청 1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또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화영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요것도 유죄를 예단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기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항고까지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미래적인 그야말로 무모한 재판 지연 전략이냐. 사법 연감에 따르면은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에 대한 기피, 회피, 재정 신청이요, 1273건인데 이 중에 인용된 게요, 7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어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재판 지연 작전이 아니냐. 예.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이제 이 기피 신청한 이후에도 지금 이제 강제 체포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건설업자한테서 3억 원을 받아먹은 혐의, 그리고 건설업자한테 주택 하나를 받아갖고 이재명이 불법 대선 캠프로 활용한 혐의, 요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또 체포로 인해서 또 지금 재판을 재판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에서도 이거는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5개월간 재판 이력을 보면은 지연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 8, 9, 10, 11 이렇게 5달간 재판이 파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도 모든 재판의 기본은 전부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더라도 2027년도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정말 꿈은 야무지게 꾸고 있어요. 웃기고 앉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심, 3심이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지만은요, 최대한 속도를 내서 1심에서 잃었던 시간을 2심, 3심에서 빠른 속도로 KT에서 같이 달려가지고, 이거 빨리 말이죠. 2027년도 이전에 모든 재판을 전부 다 3심까지 끝낸다. 이러한 전략을, 이 앞으로 이제 판사들이 각자, 왜냐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이 꼼수를 판사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번에 유창훈이도 말이죠. 난리를 펴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강남역 사건에 걸려있는 유창훈이 징계하라, 파면시켜라. 이 플래카드가 엄청난 스트레스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총장은요. 뭐, 아마 근래의 검찰총장 중에서 근한 10여 년 이상 검찰총장에서 제일 점잖은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검사 탄핵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그야말로 퇴근길에 작심 발언을 냈어요.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일 날 검사 탄핵. 이제 이정섭하고 그다음에 두 명을 했지 않습니까? 손준성. 이렇게 되니까 대검 간부회를 직접 주재 소집해서 주재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대검 간부들한테 이거 탄핵이 대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냐 이렇게 딱 물었더니 대검 간부들이 탄핵 근거가 헌법상 규정한 탄핵 사유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대검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대검에서 입장문이 나왔고 맨 먼저 그 다음에 이 총장이 요 보고를 받고서 야 이거 탄핵 소추안 이거 반의하는 거 이거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부당한 조치다. 내가 퇴근길에 별도로 직접 공식 입장을 준비해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고 있는 저를 탄핵해달라. 이렇게 직접 본인이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하라고 할것 아니냐.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그리고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다. 이러한 강경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찰 내 외부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 민주당의 이런 외압에 맞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이 검찰 구성원들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 무기와 바람막이가 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직접
몸소 그 약속을 실행해 옮기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수사팀 절대 흔들지 말라 이런 사인을 준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그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결국 이재명 수사에 대한 이 반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수사에만 집중하라 이러한 이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혀 나니까 이 검사들은요, 이 개별적인 반응 표명은 자제한 가운데 열심히 지금 수사에 나섰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뭐이 공소장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이 하태경 의원의 지금 내 입장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태경 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서울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로 오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이미 내놨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제 인용한 혁신위가 최근에 이제 우세 지역 중 일부는 청년들한테 줘라. 그래서 청년 전략 지역구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하고 영남 일부 지역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당규상으로 보면 청년이 이제 45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경쟁시켜서 이제 후보를 뽑자 이런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니까 이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떠났던 부산 해운대 갑 여기를 청년 전략적으로 시작해 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거 뭐 당연히 이런 입장 나오겠죠. 이미 이제 올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해서 그 당시 거기로 갔느냐? 2012년도인데 당시 안경률 의원이 3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44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 지도부가 이 본인을 갖다가 거기다 공천해서 3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인용한 혁신의 카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이그 청년 특별 배려 요거와 관련해서 좀 받아주고 혁신의 동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헌 당규도 좀 고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안을 보면은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을 하고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에 청년을 50% 정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보니까 45세 미만 유권자가 37%에서 38%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청년 국회의원 45세 미만 몇 명이냐? 전체 의원의 4% 남짓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권자 대비. 이걸 보면 청년 이 대표가 우리 국회에 상당히 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도요, 청년을 전략적으로 좀 우세 지역에 많이 이렇게, 공천하자.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보다 저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역풍이 불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 예. 자, 이준석이야 뭐, 예. 이준석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본인의 그 입장문을 통해서 여기는 뭐라도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비판 일면도로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이준석 다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대구, 그다음에 이제 관변단체, 해외 일정, 요거를 뺑뺑이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페북에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는데 요 기사를 공유하면서 도대체 대통령 일정을 대구, 관변단체, 해외만으로 순도 높게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 일정 담당자들, 경호 담당자들은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을 대통령한테 보여줘라. 심기 경호 일정은 돌리지 말라. 그러면서요. 좋아하시는 술한 잔도 관저가 아니라 수유역에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불광역에서,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상권이 붕괴된 곳에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다음의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언론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우선요.
지금 내 JTBC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JTBC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발발 떨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 지금 누적 적자가 무려 3,400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올해 적자가 52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이 희망퇴직, 누가 먼저 희망퇴직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희망퇴직의 목표 인원은 100명인데요. 그리고 보도국이 30명 정도가 할당이 됐는데, 지금 몇 명이나 여기에 지금 이제 희망퇴직을 냈는지는 전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JTBC 이 경영학과 속에서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 있고, 기자들이 정말 크게 지금 흥분해 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 JTBC 하여튼 뭐이 노조에서는 뭐 강력히 지금 반대하고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JTBC 이제 노동조합,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전부 다이 민노총 영향력권에 들어가 있는 데인데, 여기도 전면 지금 부인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TBC, 중앙일보 전부 다 지금 적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것 같아요. 예, 특히 JTBC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노조가 정면으로 지금 반발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KBS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노총 노조가 대대적으로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파 앵커들, 좌파 프로그램들 전면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KBS 주요 이제 좌파성, 편향성 프로그램과 앵커들 싹 교체하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난리가 나느냐, 지금 민노총이. 사장이 오기도 전에 왜 이렇게 다 때려고친 이 직원들을 갖다가 잘라내느냐, 교체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자, KBS 어차피 분란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이 정도의 부작용이야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개혁에 앞장서서 하려면 먼저 사람, 주요 보직자들 싹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 담당 앵커들 전부 다 지금 전부 좌파 일변도잖아요. 특히 KBS. 요것들 전부 물갈이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만, 이런 물갈이는 절차에 따라라. 절차 위반하면 바로 가처분 신청, 소송 들어가요.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신 차리지 못하게 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는요, 빠르고 보안 유지하에,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고서 추진하라. 요 정도를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리커창 총리가 이제 최근에 사망했는데,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나이 뭐 굉장히 젊은데.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쌓이고 있어요. 애도 소식에. 예. 참 안타깝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할 때, 기자, 질문자를 이제 지정해주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리커탕 이 총리의 특성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런 분이 죽으니까 이거 중국 개혁 개방도 다 건너간 거 아니냐, 종말을 구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요, 지금 이제 중국의 특권 지배층이 대체로 80대, 90대까지 장수하고 있는데, 지금 68세인데 이렇게 젊은 리커창 총리가 죽었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었냐, 그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커창 총리는 나름대로 중국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존경을 받고, 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잘 살게 하자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진핑도 이제 많이 챙겨줬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기가 시진핑 본인보다도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커창 이 죽은 데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애도, 이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죽은 리커창이가 살아있는 시진핑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이 중국 주민들의 이런 그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예 보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리커탕 총리의 이제 후폭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이듯이 중국의 이 항모, 중국의 항모 요거를 좀 키워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항모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항로가 이렇게 여기를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 항모 두 척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미국 항모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국 항모 이렇게 지금 끼이는 모습이 빨간색. 그리고 이제 미국 항모, 이게 대형 미국 항모 두 척이 동시에 들어섰어요. 니미츠 항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니미츠 항모.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항모는요. 니미츠 항모하고, 그 다음에는, 니미츠 항모 아니야. 레이건호. 레이건호하고 칼빈슨호. 이 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산동호. 산동호 이한 척이 있다가 미국의 레이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슨호에 이제 포위되다 보니까 중국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원병을 불렀다는 거예요. 급하게 지원병을 불렀고 그다음에는요, 전략폭격기와를 비롯한 전 군용기 48대를 띄웠고요. 그리고 해군 함정 6척을 급파해서 산둥호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예,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둥호가 미국의 두개 항모 전단 사이에 끼이는 남북으로 말이죠.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에 있던 레이건호 항모 전단하고 하와이에서 출발해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들어오는 이 들어온 칼빈슨호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산둥호를 남북에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이 빨간 글씨, 빨간색 요걸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중간 거가 이제 중국 항모고 요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하고 칼빈슨호가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동부 해역에서 일본 해상장에 대해 헬기 항모 휴가호하고 연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중 항모전단이 서로 화력을 주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은요. 미국 두 항모전단의 위력에 이 산동호가 겁을 먹어가지고 증언을 요청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긴박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산 항모인 산동호가 미국의 두개 항모전사에 끼이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협공을 당할 것을 우려해가지고요. 중국군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여섯 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급파가 됐고요. 그리고, H6K 전략폭격기와 같은 48대의 각종 군용기가 전격적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보고 놀랜 토끼, 뭐 보고 놀랜 나들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중국의 이 전력이 얼마만큼 미국 전력에 뒤지고 있느냐. 예, 요거를 단칼에 우리가 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이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KBS 사장이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BS 지금 민노총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JTBC는요 완전히 이제 문 닫을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요. JTBC 빨리 이것도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